이걸 위해서 유튜브에서 특별히 사람도 뽑았다고 합니다. 유튜브 사용자뿐만 아니라 특히 초보 유튜버가 이걸 모른다면 무조건 손해인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계신다면 특히 수익 창출 전인 초보 유튜버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영상 시작할 때 뭐 이런 말 자주 안 한다는 거 아시죠? 아니 한두 번에 꽤 오랫동안 유튜브가 준비하고 테스트를 거친 후 8월 초에 시범 테스트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뭐가 안 되거나 어렵거나 오류가 있거나 억울하거나 그런 상황들 많으셨죠. 물어보고 싶어도 어디 질문할 곳도 없고요. 그리고 이놈의 유튜브 훈련소라고 하는 놈은 맨날 이렇게 댓글로 질문해도 어디서 뭘 하는지 영상도 뭐 한 달에 하나 올리고 답변도 안 해주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수익 창출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거의 1:1 서비스와 맞먹을 정도로 꼬박꼬박 유튜브 직원이 직접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가 생겼습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면 무조건 핵이 들리겠죠? 자, 그럼 이걸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덧붙여 훈련소장이 생각하는 이 서비스의 의미까지 딱 세 가지로 나눠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유튜브 훈련소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훈련소장입니다. 일단 이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팀 유튜브에 질문하는 방법. 질문은 X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X 아니 욕 아니고요. 트위터죠, 트위터. 아, 왜 이름을 X라고 해가지고 입에 안 붙게 가뜩이나 발음도 안 좋고. 어쨌든 그냥 편하게 트위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질문하면 곧바로 유튜브 직원이 답을 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유튜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에서 지원하냐고요? 저도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물어봤는데 두 가지 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빨라서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구글에 트위터 이렇게 검색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문구가 이거죠. 핵심은 실시간이라는 이 슬로건. 현재 전 세계인이 쓰는 SNS 중에 가장 빠른 건 트위터입니다. 저도 어떤 일이 실시간으로 궁금하면 트위터에 제일 먼저 검색해보곤 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2015년부터 이미 트위터에서 팀 유튜브 계정을 운영 중이었다고 합니다. 영어로요. 여기서는 주로 유튜브 기능 업데이트 소식, 기술적인 이슈 같은 걸 알렸다고 해요. 영어로요. 지금도 이건 잘 운영되고 있죠. 영어로요. Yeah. 어쨌든 이런 새로운 소식 포스팅까지는 아니지만 한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답변 받을 수도 있는 서비스가 이제 출시된 거죠. 번역기 돌리는 게 아니라 한국인 유튜브 직원이 상주하면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고 합니다. 모든 질문? 일단 우리가 이렇게 질문 받는다 하고 글을 쓰면 뭐 이렇게 리만 가설에 대한 당신의 견해는 옵티머스 프라임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또 국룰... 물론 이런 질문 말고 유튜브에 관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채널의 구독자 수, 조회수 이런 거 상관없이 트위터 계정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질문하는 방법은 트위터에서 팀 유튜브를 태그하고 질문하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답변을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서비스가 초보 유튜버들에게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2. 왜 핵이 들릴까? 지금까지는 초보 유튜버, 즉 수익 창출하지 못한 유튜버는 어디 물어볼 곳이 없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죠. 크리에이터 지원팀과 1:1 채팅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긴 했지만 채팅의 조건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즉 수익 창출되고 있는 채널만 가능했습니다. 거기다 수익 창출 유튜버들도 만약 해킹 등으로 인해 계정에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할 수 없을 때는 여기도 사용하지 못했죠. 계정 자체가 로그인이 안 되니까요. 따라서 이제는 아예 트위터에서 상주하고 있는 유튜브 직원에게 직접 요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질문 답변 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한 20분 정도 뒤에 확인해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달렸습니다. 그냥 팀 유튜브 태그하고 질문만 했는데도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게 궁금하실 겁니다. 과연 어떤 질문까지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사용시 주의사항.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입니다. 제 채널이 노출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올린 영상은 왜 조회수가 적을까요? 제 영상은 어떤 부분에 노란 딱지를 받았나요? 구독자 늘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물론 이런 질문에는 뭐 답을 해주진 않겠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방금 내용 중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질문도 있다고 합니다. 수익 제한이나 과이드 위반 같은 내용은 제한적으로 답을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확실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은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관련 질문, 구독 채널 표시 오류나 뭐 댓글이 안 써진 현상 같은 기능적인 문제, 비밀번호를 분실했거나 계정에 갑자기 못 들어간다든지 하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심각한 문제 같은 거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걸 질문해도 될까 말까 한 내용이 있다면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개인 채널을 평가해달라는 질문이 아닌 이상 최대한 답변을 해준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질문 답변 운영 시간은 여기 제가 받은 내용처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칼텍
되도록 이 시간에 문의해야 빨리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You are watching YouTube Training Center now.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국어로 출시된 이 서비스는 아직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짧게 유튜브 언급만 해도 어디선가 갑툭튀해서 답변을 해줄 정도... 유튜브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여기 트위터에서 골뱅이 팀 유튜브 태그 하시고 꼭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가 이렇게 초보 유튜버, 아직 수익 창출하지 못한 유튜버를 지원하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하나씩 내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긴 구독자 500명 사전 수익 창출 기능 같은 것들이죠. 제 의견으로는 유튜브가 아니 구글이 지속적으로 자체 플랫폼 내에서 이커머스, 즉 온라인 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혀집니다. 유튜브 훈련소. 얼마 전 유튜브에서 주최한 유튜브 쇼핑 관련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카페24 담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쇼핑 콘텐츠를 이야기하면 홈쇼핑을 떠올린다. 그런데 유튜브 쇼핑은 그게 아니다. 홈쇼핑 같지 않은 쇼핑 콘텐츠를 누가 먼저 이해하고 잘 만드느냐가 시장을 선점할 것이다. 아 물론 워딩은 이렇지 않았지만 저는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콘텐츠와 결합한 이커머스는 미래의 엄청난 시장이 될 거라는 말은 제가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석학들이 미리 예상한 부분이고 이미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유튜브 훈련소에서는 지속적으로 초보 유튜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새로운 유튜브 정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딱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는 1초면 최신 정보를 1등으로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